추적 60분처럼 추적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 뿌예 보이는 이 물웅덩이를 왜 찍고 있는 걸까요? 이곳에 어떤 생명이라도 살고 있는 걸까요? 그때 저 아래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구독자분의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이 그 사연의 장소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더러운 물 같겠지만 이 물은 청수고요. 구독자분의 가게 앞에 있는 방수포로 만든 연못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슬기로운 물생활 출발해보겠습니다. 메다카로 삶의 행복을 찾은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 혼종 메다카라고 합니다. 메다카 키운 지는 1년에서 2년 정도 되었고 지금 이 연못에서 월동은 두 번째입니다. 메다카의 최고 매력 중 하나가 월동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메다카를 키우게 된 계기는 물고기를 전부터 키우고 싶었는데 아버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야외 월동되는 거 없나 생각하다가 메다카를 알게 되었고 또 제가 일본어 전공자라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게 메다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못은 저희 가게 앞에 있는 메다카 연못인데요. 예전에 손님들이 화장실 놔두고 오줌을 싸던 곳에 삽질로 땅을 파고 방수 시멘트를 발라 만들었는데 물이 계속 새서 뽁뽁이 깔고 방수포 설치하고 메다카에게 좋은 청수로 무한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힘이 들 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된 게 바로 메다카입니다. 힘들 때 쳐다보고 먹이 주다 보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정말 반려라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요즘은 겨울이라서 메다카가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날이 따뜻해지면 물 위로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일본어 전공이라서 일본 메다카 유튜버분들의 영상을 많이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메다카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메다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이면 무료로 분양해드리기도 합니다. 위로 올라와서 헤엄치는 것들이 정말 이쁘죠. 역시 메다카는 상면에서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나중에 시골이나 넓은 토지가 딸린 집으로 가게 되면 저도 이런 메다카 관련한 물생활 유튜버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스티로폼 박스에 시멘트를 바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스티로폼에 시멘트도 바르고 페인트 칠도 하고 핸디코트도 발라서 스티로폼 어항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름 이렇게 만들면 시멘트가 발라져 있고 코팅도 되기 때문에 이 어항이 깨지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스티로폼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메다카가 헤엄치는 걸 보다 보면 멍하니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어항에서는 금붕어나 버플고를 키우기도 합니다. 휴경재배 식물도 넣고 또 바닥재도 약간 넣어서 부색을 맞춰 키우고 있습니다. 추울 때는 물 아래에 있다가 해가 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위로 올라와서 헤엄을 치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메다카가 우주에서 번식에 성공한 최초의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키우기 쉽고 또 번식도 아주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사육 난이도가 0에 수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메다카 키우는 건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한테도 메다카 사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온도에도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월동도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다카는 외래종이고 월동도 가능한 어종입니다. 절대로 방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방류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메다카 사육이 금지될 수도 있고 저처럼 메다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메다카뿐만 아니라 다른 외래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어를 포함한 모든 외래종들을 자연에 방사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항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물생활TV에 자신의 어항을 자랑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혼종메다카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혼종메다카님의 메다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잘 느껴졌습니다. 저도 힘들 때 어항 보면서 힐링한 적이 진짜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반려어를 통해서 힐링을 하고 계신가 봐요. 저도 나중에 저만의 연못을 만드는 게 꿈인데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혼종메다카님처럼 특별한 어항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는 여러분들의 물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 폭발하세요. 물뽕!